자, 시작해 봅시다. 자, 책 비주면. 오늘 표정 살아있다, 우리 주원이. 끝나고 나. 아, 눈물 지집해가, 진짜. 왜 그래? 요즘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졌어? 목소리가 한번 가더니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안 됐네. 곡소리라기 한번 해줘. 어? 자, 시작합니다. 책 비셨죠? 조용히 하자고. 웃으라고. 선생님을 바라볼 때 항상 비지. 진짜. 지금 여기 명령문 들어가면서 문장 시작해요. 이래서 뭐? 상상? 상상해 보세요. 자, 만약 누군가가 What to follow야 따라간다라면 당신을 어디에서 쇼핑몰 주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간다라고 따라갈 예정이라면 뭐뭐 하면서가 되겠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들어가 있는 거고 뭐 하면서 taking note야. taking note가 무슨 뜻이냐? 되게 단순히.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지만 테이크 노트는 그냥 알아두세요. 주목하다 뜻을 알아두세요. 주목하다. 자, 그러면서 테이킹 노트야. 주목하면서 뭘 주목하면서?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어떤 모든 것? 당신이 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지금 여기는 뭐 생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생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당신이 are looking at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을 주목하면서 누군가 당신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까지 같이 자 그러면서 한번 보죠. 지금 되게 단순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쇼핑 중에 있는 거지, 그지? 맞아? 근데 쇼핑 중에 지금 누군가가 나를 뭐 한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같이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오늘 데일리에도 봤을 거야. 비투 부정사 용법 해석 몇 가지? 다섯 가지. 읽어봐. 예정. 예정. 의도. 의도. 의무. 의무. 운명. 운명. 가능. 가능. 그렇지. 다섯 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서 봐봐. 누군가 감시라고 있대. 그럼 여러분들 첫 문장에서 봤을 때 이거 좋은 내용 나올 글이겠어? 안 좋은 내용 나올 글이겠어? 안 좋은 내용 나를 그릴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일단 쇼핑이라는 건 개인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개인적인 행동을 얘기해. 근데 그 개인적인 행동을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 즉 제3자, 나랑 관련이 없는 누군가가 그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좋은 내용으로 갈 수가 없는 글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같이 자 그러면서 당신 오늘 표정 왜 그래? 자, 그러면서 봐봐. 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start to analyze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론 start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여기 ing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 사람이요 분석하기 시작해. 이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create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만들어냅니다. 지금 병렬 구조가 여기 S 붙었고 여기 S 붙었으니까 병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병렬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들은 뭐하기 시작하고 이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만듭니다. 뭘 만들어내냐면 쇼핑 목록을 만들어요. 뭐의 쇼핑 목록? 제품의 쇼핑 목록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제품의 쇼핑 목록을 만들어내냐면, 당신이 might be interested in이야,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쇼핑 목록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감시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한다라는 거야? 정보 분석을 한 다음에, 그지? 그 다음 쇼핑 목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불쾌한 일인 거죠. 누구한테는? 쇼핑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인 거지. 아람이 쇼핑 가는데 막 내가 쫓아가서 아람이 뭐 사는지 막 보고 아우 내가 생각해도 좀 짜증난다 그지? 어? 서진이 막 쇼핑하는데 뒤에서 내가 막 적고 있는 거야. 미쳐버리고 어? 네. 신고? 네. 해봐. 네 전화기 누르는 소리 빠를까? 내가 널 죽이는 속도가 빠를까? 잘 판단해봐. 알았지? 자, 그러면서 보자. This, 이것이 그럼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쇼핑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목록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what online shopping mall, what야? 그럼 여긴 당연히 뭐 안 되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are doing right now,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 왜 what이 들어가요? 대시 아니라? 여기 doing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같이? 오케이? 이해됐지? 피곤해? 어젯밤에 뭐 했어? 조심하시죠. 안 잤겠어, 그럼? 몇 시에 잤어? 11시. 이렇게 일찍 자? 네? 이제부터 새벽 2시에 자? 아, 네. 2시에 나한테 선생님 잘 주무세요. 문화에서 드립니다. 이러고 자는 거 알았어? 진짜로? 하지 마. 왜 그래? 그거하고 말 두껍게 잘된 줄 알겠네. 어, 잘 됐지, 우리 형석이. 표정도 이쁘게. 나보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치. 자, 그럼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여기 또 대신 계속 생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뭐냐고, 갑자기 왜 그래, 승철아. 피곤해? 자, 우리 인간이, 아, much more. 여기서 much는 뭐야?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놈입니다. 그지? 훨씬 더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야. 뭐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걸 누가 한대? 온라인 쇼핑몰이 한다지? 그러면 이 밑에 문장 보니까 이 온라인 쇼핑몰이 이 짓거리를 왜 해? 예측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이해가? 왜 이렇게 도식화가 되는지 이해하고 있어? 예측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 뭘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 인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 여기서 나온 인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로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쇼핑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까지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nowadays 요즘에 기계들이 are able to identify, 뭐 할 수 있어? 확인해 줄 수가 있답니다.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뭘 확인할 수 있어? 인간의 행동적 패턴을. 여기까지 가서 인간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대요. 뭘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지.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연쇄살인범을 잡을 때 그 연쇄살인범을 잡을 때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가동한대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 놈의 자식의 패턴이 뭔지 파악하면서 그걸 파악해서 연쇄살인인지 아닌지도 파악하고 이것저것 한대요. 근데 이걸 파악 못하는 이 컴퓨터가 이걸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범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리고 패턴이 없는 경우. 그건 진짜로 잡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소비 패턴 얘기하는 거니까 소비 패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캔 포인트아웃 뭐도 할 수 있대? 포인트아웃이야. 포인트하면 가리키다 또 될 수 있고 지적하다. 두 가지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가리키다, 지적하다. 서진아 뭐라고? 가리키다, 지적하다.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리키고 지적할 수 있대. 선호도를. 여기까지 갔어? 어떤 선호도를? 이 문장 괜찮아요. 이 문장 구조 재밌습니다. 어떤 선호도? 우리가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선호도. 여기까지 갔지? 자, 어떤 선호도? 우리가 여기 지금 뭐 생각되어 있는 거야? We had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선호도들을 선호도들을 나타내 줄 수도 있답니다.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이 문장 구조가 왜 웃기냐면 잘 봐. head. 여기 지금 노후 대절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저기 봐봐. 노후 다음에 대 목적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럼 밑에 대신 뭐야? 목적어절 접속사여야 되잖아. 여기까지 가니? 전부 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봐봐. 목적어절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 나와야 된다고 배웠지, 우리? 그렇지,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고 배웠지.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뭐 없어? 그렇지, 꿀꺼라고 써, 그렇지. 그지? 여기까지 갔어? 얘가 빠진 거야. 얘가 얘거든. 얘가 설명상가 무슨 말인지 해갔어? 얘가 얘 대신 쓴 거야. 여기 뒤에 빠져있는 놈 대신에 여기 프리퍼런스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치 관계대명사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해가니?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 어떻게 책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쉬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초중반이 조금 어렵고, 그지?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잘 알아두세요. 제가 잘 알아두라고 한 이유는 있겠죠, 그죠? 오랜만에 서술형으로 내볼까? 자,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 내가 요거트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근데 남자들끼리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요거트. 야, 둘 다 돼. 아니 저 피해자인데. 내가 요거트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실제로 요거트 잘 안 먹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거트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데 내가 구매 목록 구매한 걸 이렇게 뭐 AI를 통해서 돌려서 엔터를 쳐봤더니 나는 웬만 슈퍼 갈 때마다 요거트를 샀던 거야. 그러면 난 요거트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런 선호도까지 찾아준다.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서 빈칸이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몰은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지. 자, 보드 산 사람들, 이 제품을 산 사람들이 또한 저 제품도 사더라 이거야. 이건 지금 지시대명사로 쓰여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갔어. 그 제품도 사더라. 보통 요거트를 사면 뭐 그 위에 뭐 쇼핑몰을 뿌려먹을 수 있는 과자를 산다든지. 여기까지 같이 보안제 느낌 알죠? 여러분 보안제 들어봤어? 보안제? 그치? 보충제 보안. 가만히 있자! 머리 삭발해 버릴 거야. 왜 좋아하지? 불안하게. 자, 그러면서 보자. 매니피플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is great 좋다고 생각해. 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생각한대. 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계가 소비를 분석해주는 거야. 물론 기계라는 것보다는 뭐 AI가 소비를 분석해주는 거야.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 굉장히 어떻다고 생각한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한대. 근데 왜 편리하다고 생각을 할까? 나한테 패턴이 있으면 난 장보러 갈 때 딱 그것만 사갖고 오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의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쇼핑 목록을 일일이 적어가야 불편함도 덜을 수 있고, 그치? 무슨 말인지 가니?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갔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겠지. 하지만 나와있잖아. 하지만. 근데 이게 절대 편한 게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제가. 오케이. 자, 뭐라고 할 거냐면 대화나 휴즈 프로블럼이 엄청난 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경향에는 큰 문제가 있대. 이 경향이 뭐야? 이런 거야. 기계가 소음 분석해주는 이런 경향은 큰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because 왜냐면 이 강력한 데이터가, 데이터 엔진이, 그지? 데이터 엔진이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거든. 뭘요? enormous. enormous 무슨 뜻이야? 휴지야. 엄청난이야. 여기까지 얘기하니? 엄청난. 뭘 만져? 뭘 만들어내? 개인적인 프로파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여기서 프로파일은 갖다 붙이면 되는데 신상 정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신상 정보 목록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신상 정보냐면 이렇게 앞으로 꾸며주겠지. 그럼 여기 뭐 생각돼 있다라는 거야? 아이고, 저 뭐야? 뭐가 돼 있는 거야 지금? 아직 당신이 놓친 중요한 알림 콕이 되지. 자, 그리고 여기서 끊었어야지. 위치가 지금 안 보였던 거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괄호 묶고 이렇게 보냈다가, 그지? 괄호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묶고 보냈다가 알림콕 X 누른 다음에 다시 일로 왔어. 내가 여기서 괄호 열었을 때 왜 일로?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왜 생각했을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 가로쳤는데 아 이거 여기다 가로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여기에 괄호를 쳤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고 내가 얘를 못 봤었으니까, 그렇지? 맞아? 그럼 여기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본다라면 여기 생략된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하잖아. 이해 갔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바로 치고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일로 와서 보니까 위치가 여기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갔지? 이해 갔어? 아람아 이해 갔니? 너의 얼굴은 이해가 안 간 얼굴인데. 됐죠? 자, 그리고 그 프로파일들이 포함하고 있는 거야. 프라이트닝 디테일이야. 끔찍할 만한, 아주 무서울 만한, 소름 끼칠 만한 이런 뜻이 되겠지? 소름 끼칠 정도의 디테일,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About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이게 개인의 신상 정보가 너무 어떻다라는 거야. 디테일하다라는 거야. 이거 무섭지.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니? 오케이? 어느 날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와요.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네 와이프 이름은 누구고 누구고 네 아들 이름은 고건지 그러고 있어. 난 처음 본 여자. 미쳐버리는 거지. 소름 돋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만약에, 야 맞다, 아 이거 하고 갈걸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야 아직 예약 안 한 사람 너 왜 안 와? 너 제일 먼저 한다고 했었잖아. 빨리 해. 그거 왜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 전문 상담가들 모셔놓고 하는 거야. 근데 다 같이 들려요? 처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한 명씩 듣지. 어떻게 얘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같이 들어?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해. 알겠지? 알겠지? 야,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럼 듣지 마. 말해볼래? 나야 뭐 한 주는 거면 욕밖에 더 하겠어. 야 지금 이 정도 따위를 찍게 니가! 야 니네 이렇게 반응 속도 나오면 카메라에서 보시는 분들이 내가 니네 팬인 줄 알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내가 확인된 예약 현황이 황석이 확인됐고 지원이 확인 안 됐는데? 서은이 확인 안 됐는데? 수영이 확인됐고 서현이 확인됐고 승철이 확인됐고 한이가? 야 근데 너 왜 예약이 두 번 돼 있어? 몰라요. 두 번 오신대? 몰라요.
한성도 확인한 다섯 명 빨리 오늘 이번 주 내 해 알겠지? 이번 주도 바로 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바로 해. 이거 어차피 내가 알기로 어?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이거 들으려면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내야 돼. 어, 돈 내고 들어 보통. 8만 원, 10만 원 밑에 거는 듣지도 않아 사람들.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야. 그거 그냥 학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듣는 게 제일 좋아. 무슨 말인지 제가.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니까 들을만할 거야. 알겠지? 꼭 예약하세요. 총 4일에 걸쳐서 하는 것 중에 4개 중에 하나만 예약하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서 보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야. 어이, 그림 이상하잖아. 어이, 순간 영화 보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성공한다면, 인 가이딩이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 자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왜 무서운 얘기냐면, 나에 대해서 왜 고등학교 2학년 지문인가 1학년 지문인가에 내신 대비하다 무슨 지문이 나왔냐면,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가족과 내 친구들이 나를 아는 것보다 AI가 이제 나를 더 많이 아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어? 안 좋은 세상이야. 근데 그 질문은 그런 뜻은 아니겠어. 그 질문은 AI한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줘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AI가 계속 지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인간이 일일이 업데이트할 수 없게,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잘 봐봐.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얘기냐면, 지원이는 엄마 말 안 들어도 되고 아빠 말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안 살아도 돼. 왜? AI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 정도 연봉을 벌면 살 수 있어. 되게 편한 세상 같지? 절대 편한 게 아니야. 왜? AI를 나중에 다 돌릴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도 또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또 부자들만이 쓸 수 있는 좋은 AI를 쓸 거고, 그치? 일반적인 사람이 쓸 수 있는 AI의 한계 때문에 또 다시 또 남겨주고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거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여러분들의 주체성이 사라진다는 거.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진취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먹는 걸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지, AI 말만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이거 되게 끔찍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이해 갔어? 자, 봐봐. 그리고 심지어 바꿔놓는다면, 뭘 바꿔놔? 우리의 선호도와 우리의 관점까지 AI가 싹 다 바꿔놔 버린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뭘 발생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도록 발생시킬 수 있어. 뭐에? 우리의 자신의 자유의지에 질문을 던지도록 발생시킬 수 있어. 무슨 얘기야? AI가 하라는 대로 인생 살았으니까 나는 결국 뭐야?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엄마 아빠랑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 생각해봐봐. 왜 그렇게 싸울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으로서의 것을 갖추기 시작했거든. 왜? 나쁜 말로 하면 머리 커졌던 이 새끼들 이런 말 하잖아. 이것들 머리 좀 컸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 머리가 컸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대가리가 커졌다는 게 아니라, 뭐가 커졌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주체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옳은 줄만 알고 살았던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벗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자리 잡거든. 근데 엄마는 내 자유의지와 엄마가 일치할 수가 없어. 왜? 엄마의 사상도 아빠의 사상도 나랑은 완전히 같을 수가 없으니까. 복제품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절대 나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등이라는 과정이 항상 나쁘게 끝나지 않고, 부모 자식 관계의 갈등은 어차피 끊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부모 자식 간 갈등이 끊어지게 돼 있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아 너 엄마한테 다 읽고 오늘 아람이 엄마한테 전화 한번 더 드려야겠다. 자,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냐면, 내 데이터가, 내 정보가 나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이 정보는 내 건데 왜 자꾸 AI가 떠들지? 나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지만 현실에서 this is not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not the case 하면 not the case 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 true예요. not true. 그러니까 제가 not true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가요. 여기서 price 대박 코스트나 프라이스와 같은 단어들은 보통 가격이라는 뜻으로 써요. 여기까지 갔어? 근데 가격이라는 건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금액을 지불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대가라는 뜻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 근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다가 의역하게 되면 이게 이 뜻까지도 가버려. 내가 잃어버린 희생 이 뜻까지도 가버려. 어쨌든 모든 물물거래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내가 100만원짜리 사면 난 100만원을 어쨌든 잃어버리는 거잖아. 저 물건을 가져오는 거. 뭐 그런 식의 관념으로 희생이 따른다라 이런 뜻으로도 쓰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같지? 자 그러면서 여기는 잘 봐. 여기는 가격이겠어? 대가겠어? 문맥상 생각해봐봐. 가격이야? 대가야? 가격이야? 대가야? 지금 내가 AI 얼마 주고 사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격이야. 근데 AI가 내 걸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난 진짜 내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리가 그 AI나 기계에 지불하는 그것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얘네가 언제 대가나 희생으로 쓰이겠어? 부정적인 말하기에 그래서는 대가나 희생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일비 될 거야. 우리의 자유 의지가 될 거야. 뭐 하려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뭐 우리 자신을 어코드 그에 따라서 이 정도로 보는데 우리 자신을 어코드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자유 의지가 바로 대가가 될 거야. AI가 편리함이 아니야. 이 기계들이 편리한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 자유의지를 뭐로 반납해야 될 거니까 그 대가로 줘야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해가니? 이게 그것과 관련된 글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해봤지? 좋습니다. 자, 문제는 빨리 풀고 넘어가 보죠. 디스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쓰세요. 아까 해석해 드렸죠? 디스 앞문장 해석해서 잘 써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였어? 쇼핑 목록 만들고 이제 우리 따라와서 우리 정복해가지고 쇼핑 목록 만들고 우리 대신에 뭐 정보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들 앞문장에 나와있었지? 디스 전문장 독해해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됐지? 이거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터치가 안 돼. 조금 있잖아. 아이언맨 됐던데 그치? 서연아 좀 해줘. 자 이게 뭐야? 이거 쓰시면 된다라는 거야.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는 거야. 이 정보를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야. 쇼핑 목록, 제품의 목록을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목록에 목록을 만들고 정보를 분석해주는 것.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To analyze부터 쓰시면 돼요.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인간의 행동은 너무 정교해서 기계는 예측할 수 없어? 문제 풀고 좀 이따 써? 이거부터 풀고.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아, 알았어. 이따 얘기해줄게. 자,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인간의 행동 단순하다고 얘기했어, 이 사람.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기계는 찾을 수 있고 제안해줄 수 있어. 발견되지 않은 영역을 뭐? 인간의 관심에. 이거 뭐라고 나와 있었지? 선호도 얘기하면서 인간이 몰랐던 선호도를 발견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혹시 모르니까 3, 4번 읽어봐. 내일치 우리치 했다가 맨날 그냥 이게 정답이라고 넘어갔다 틀린 경우 있잖아. 한번 봐봐. 기술은 아직까지 만들어낼 수 없어. 세부적인 인간 아니네. 4번 보세요. 라이터 작가는 동의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새로운 방식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여기서 엑서사이즈는 그렇지 실행시키다라는 뜻이야. 실행시키다 실행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줄 거라고? 아니요.
2번이 정답이 맞네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갔지? 너 내 노트북에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나 이거 숙제였어요? 응? 카메라 꺼주고 얘기해 줄게요. 네. 얘는 안 했는데? 알았어. 카메라 꺼주고 얘기해 줄게요. 알아마?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봅시다. 어떻게 기계가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건가? 한번 보자. 쭉 읽어보고 맞는 걸 정답으로 고르시란 말이야. 자, 어떻게 쇼핑 패턴이 발전되어 왔는지 이건 무조건 아닐 거야. 나 볼 때 어떻게 하죠? 나 볼 때 어떻게 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데이터 프로파일링이 부정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거 괜찮아. 부정적인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자, 4번까지 읽어봐. 어떻게 우리의 관점, 온라인 쇼핑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아유 말도 안 되지. 정답한 거지. 선생님 그럼 1번은 왜 정답 안 돼요? 1번은 엑스프 잘 안 치셨잖아요. 1번은 왜 정답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기계가 이렇게 수집한다라는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있다면 얘는 1번이 정답이어야 돼. 근데 이건 마지막에 이 사람의 관점 및 견해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뭐야? 자, 해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선호도를 말해준다고 했지.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뭐로 들어주고 있니? 예시로 들어주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 다음 문장을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참고하여 빈칸을 완성하시고 그 의미를 쓰세요. 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죽을 거야.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What 들어가야지. What 들어가야지. What 들어가서 뭐 해줘야 돼?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할 거라면 예정처럼 해석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예정처럼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비록 태양이 그지? 자, 나는 결코 뭐 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비록 뭐뭐 할 것이라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 워투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서쪽에서 뜰 예정이더라도 이런 뜻이 되겠지.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건 다음 진도를 못 나갈 거든요. 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할 텐데 마지막 여기는 적어두세요. 가정법 미래라고 적어두세요. 가정법 미래라고 적어두세요. 얘는 가정법 미래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두세요.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가정법 미래라고 써놓고 이게 if는 그러니까 잘 봐. even if가 아니라 if일 경우에 가정법 미래를 얘기하는데 여기 가정법 미래 형태가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적어놓으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이 인지 해갔어? 자, 좋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 교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